as the plane starts leaving. Miss those streets where my knees were bleeding. 하나, 오늘의 테러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바로 오늘 만나볼 다이캐스트는 바로 볼보 850 에스테이트 외관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핫힐 볼보는 처음으로 데려와 봤어요. 이번에 핫힐에서 나온 새로 나온 볼보 제품이라 저도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핫힐에서 나온 볼보 제품의 퀄리티는 어떤 느낌일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90년대 볼보라 좀 요즘 나온 볼보랑은 다르게 좀 더 투박한 디자인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 나온 볼보랑은 다르게 좀 90년대 모델이라 확실히 좀 투박한 이미지가 느껴지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90년대 볼보이자 하필 볼보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되니 이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볼보 850 에스테이트 외관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색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볼보 차 특유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볼보 로고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비록 볼보 로고까지 도색은 된 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볼보 로고를 어느 정도 잘 재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뭐 범퍼,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런 헤드램프 도색도 상당히 고퀄리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즘 핫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좀 디테일적인 마감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 전면부를 보시면 이런 범퍼 디테일에서부터 헤드램프 도색이나 사이드 미러,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을 해주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볼보 로고 프린팅이 안 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볼보 로고를 어느 정도 좀 모형으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 프린팅이 안 된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외곤 모델이나 좀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 모델하고 다르게 좀 상당히 측면부가 깁니다. 확실히 외곤 모델답게 측면부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측면부에도 이런 외곤 모델만의 매력을 잘 재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내부를 잠깐 봤는데, 내부는 지금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델은 우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내부는 이따 블로그를 포스팅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이 모델은 영국 내수용 모델이라 우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디테일도 상당히 잘 마감을 살려줬고,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뭐 주유구도 보시면요, 주유구 디테일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런 도어 캐치나 바디라인 마감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역시 도색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도색 처리가 상당히 깔끔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뭐 로고 프린팅까지도 상당히 흠잡을 듯 없이 잘 마감을 해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볼보 850 에스테이트 외관 모델에 대해서 한번 토탈 평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퀄리티를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적인 마감이 크게 흠잡을 데는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면요, 확실히 흠잡을 데 없는 퀄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볼보 850 에스테이트 외관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캔방!